자,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표백제 볼까요? 자, 표백제 그러면 식품의 가공이나 제조 시 퇴색, 변색된 식품과 발생성 물질을 탈색을 시킨다든지 식품이 보존 중 일어나는 갈변, 착색 등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. 그럼 표백제라는 게말 그대로 표백,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죠. 그 원래 있던 색깔을 빼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표백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표백제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. 산화형 표백제하고 산화형 표백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, 산화형 표백제, 과하게 산소가 많아서 표백이 가능한 거, 대표적인 거 뭐였냐면 과산화수소요. 자, 그래서 과산화수소 이름 나왔다. 그러면 표백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환원형 표백제 종류가 되게 많죠. 거기를 한번 쭉 보실래요? 메타중 아황산 칼륨, 무수 아황산, 아황산 나트륨, 산성 아황산 나트륨, 차 아황산 나트륨. 이름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. 아황산이죠. 자, 그래서 아황산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면 환원형 표백제다. 요 정도 파악해 두시면 돼요. 근데 이런 이 환원형 표백제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색이 다시 복원될 수 있어요.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면 다시 색이 복원될 우려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표백제에는 과산화수소, 그다음에 아황산 두 가지가 있다.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. 그럼 뭐 표백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. 자, 그다음에 감미료 나오죠. 여러분, 네 번째 감미료는요, 단맛을 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뭐예요? 감미료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여러분,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 이름 쭉 나오죠. 사카린 나트륨, 글리실리진산, 이나트륨, 수크랄로스, 소르비톨, 자일리톨, 만니톨, 말티톨, 아스파탐, 스테비올, 배당체. 근데 이게 등등등이에요. 더 많아요. 더 많은데, 우리가 보면은 감미료는 뭐 이제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뭐 이렇게 대충 하면 요 정도 되긴 하는데,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름 기억하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근데 여러분, 이거는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. 작년 문제도 그랬죠. 다음 중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 이거 찾는 문제죠. 근데 보기 중에 둘씬 빼곤 다 뭐냐면 사용이 가능한 감미료들이 나왔어요. 그래서 사용 가능한 거, 불가능한 거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 외에 뭐 그거 말고 이제 뭐 사카린 나트륨, 글리실리진산, 수크랄로스, 그다음에 톨자 붙는 애들 있죠? 예. 네. 당알코올들. 그다음에 아스파탐. 여러분, 아스파탐도 이거 알고 계시겠네요. 이 아스파탐 그럼 뭐예요? 페닐알라닌하고 아스파르트산을 결합시켜서 만든 감미료죠.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감미료예요. 얘는 특히 열에 약했잖아요. 그 다음에 스테비올 배당체는 또 천연 감미료이기도 합니다. 천연 감미료. 근데 뭐 이 감미료는 허가된 거, 그러니까 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? 없는 거,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조미료. 그럼 여러분, 우리 맛을 돋구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뭐예요? 조미료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자, 이런 조미료에는 핵산계, 아미노산계, 유기산계 이런 것들이 있더라. 이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충분해요. 근데 그 아미노산계에 왜 이런 애가 있죠? 글루타민산 나트륨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MSG가 글루타민산 나트륨이에요. 자, 그래서 조미료에는 핵산계, 아미노산계, 유기산계가 있다. 그 정도. 그 다음에 산미료 보세요. 여러분, 산미료. 무슨 맛이 나는 애가 산미료예요? 시큼한 맛. 신맛을 내는 게 바로 산미료죠.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시큼한 맛을 내서 식욕도 증가시키고 미각을 청량하고 상쾌한 자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산미료인데요. 근데 우리가 신맛을 내게 하는 거 말고도요, 다른 효과도 있어요. pH를 조절해 줍니다. 조절해 줄 수 있죠. 여러분, 시큼한 맛이 난다는 소리는 어떻게 됐든 산성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pH 조절이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pH가 낮아지면 미생물의 증식을 뭐 할 수 있어요? 억제할 수 있죠.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죠.